예, 저는 드로잉 작업하고 있는 김상덕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캔버스 작업들과 그리고 드로잉북에다가 이렇게 하는 드로잉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주제는 따로 없고, 그러니까 작품 하나에 뭔가 의미를 두고 작품을 하거나 어떤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작품도 이게 배를 그린 건데, 배 형태 자체가 엄청 이렇게 막 배라고, 솔직히 배라 그냥 보면 배라고 할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형태를 해체하는 걸로 표현을 하면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그려든다던가, 아니면 그런 강박 같은 데서 좀더 벗어나서 제가 말 그대로 그냥 즐겁게 그릴 수 있어서 저는 저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주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한 하나의 놀이 같은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림의 작품의 주제나 의미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엄청 펑 퍼짐한 바지나 이렇게 주화부 바지라고 하는 그런 바지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못 입고 다니니까, 왜냐면 입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의식해야 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걸 입고 싶은 욕구를 그림에다 푸는 거죠. 그림에다가 그려도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거나 할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일단 지금은 일단 주화부 바지라는 그 바지를 예시로 들었긴 한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뭔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그런 욕구나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이렇게 풀지를 못하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대신 투영해서 이렇게 그런 걸로 대리만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뭔가 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 작가를 하고 싶어서 작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시민처럼 이렇게 나는 중간만 가야지, 학교에서도 작업을 해도 나는 그냥 장학금 탈수 있는 라인까지만 해야지, 뭔가 이걸 하고 싶다는 그렇게 큰 생각은 없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평범하게, 아니 평범한 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진짜 게으르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대생 같은 그런 건데,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군대를 가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군대에서 할 것도 없고 뭔가 그냥 의미 없게 시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 뭐또 군대라는 공간 자체에서 주는 특수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을 드로잉을 그리고 또그뭐그 사람들에 대한 뭐 뒷담화나 그런 욕이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그때 일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던 것들이 어떻게 그게 계속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그냥 진짜 시간 때우려고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해서 막 진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을 드로잉북에다 옮김으로써 제가 약간 그 순간을 제가 박제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수집을 할수 있다는, 약간 수집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드로잉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아, 이유가 있다면 저희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약간 변태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을 그림으로써 그 순간을 제가 갖고 있다는, 약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게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약간 하나의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논다는 느낌으로 말 그대로 그거를 실제로 그리면서도 이게 작업을, 저도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걸 논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라고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저는 계속 작업이라기보단 놀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드로잉들이 이렇게 나중에 캔버스 작업으로 옮겨질 때도 또 그땐 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 불만인 것들을 거기다 또 쏟아내므로써 그것도 노는 거죠. 노는 거에 따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노는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떨 때는 시간을 때우거나 그냥 뭐할게 없어서 이거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로잉 작업들도 그렇고.